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배려용어에서 실제형으로 언제 넘어갈까요? 언제 넘어가야 되죠? 자, 일단 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배려용어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굵게 쫙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1회독, 2회독 하라 그랬잖아요. 수학 같은 거 3개월, 뭐 6개월.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엔 뭐 6개월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빡세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는요, 실제형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려형을 노르라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게 바로 실제형으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려형을 하면서 실제형을 좀 접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배려형을 줄여 나가고 그다음 실제형을 높여 나가서 결국 나의 어떤 메인은 배려형으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심지어는 배려형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증을 하다가 제가 딱 보는 거 있잖아요. 딱 보다가 보면 이 구문 같은 거잘 모르는 구문인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럼 저도 배려형어에 가서 찾아봅니다. 그거 같은 거 찾아봐요. 그렇죠? 그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원어민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제 친구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평생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하고 있고 원어민이 아니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려형어 같은 경우는 일단 짧고 굵게 하고 실제형어는 빨리 접하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배려형어는 끝났어요. 실제형어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실제형어는 두 가지로 일단 제가 한번 분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인풋이에요. 두 번째는 아웃풋이에요. 자, 일단 인풋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어때요? 일단 읽는 거죠. 그렇죠? 글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듣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정보가 쌓였어요. 많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듣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통해서 정보가 쌓였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전달?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로써 전달하는 방법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글로써 전달하는 방법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요, 위딩은 괜찮게 해요. 곧 잘해요. 그리고 위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웃풋에서 라이팅도 괜찮게 해요. 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죠. 구글링도 좀 해보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두 가지예요. 인풋에서는 리스닝,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는 스피킹.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Spontaneous response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즉석에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석.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진짜 막 복잡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이링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스피킹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리스닝도 한번딱못 들으면 excuse me 한번할수 있겠지만 계속 가면 어때요? excuse me. what did you say? I'm sorry. 계속 할수 없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청취하고요. 그다음에 스피킹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포커스를 두고 제가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실제 영어 청취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겠느냐? 자, 볼게요.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살고 있냐면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채널이 몇 개밖에 없었죠? 한 3개, 4개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TV 채널에 고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다가 다른 채널 보고, 하다가 다른 채널 보고, 하다가 다른 채널 보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때요? 개인 방송도 많잖아요. 무지하게 유튜브 무지하게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거 같은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습득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필터링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요,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택하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나는 이걸 보면 되게 동기부여를 받아. 그 다음에 이거를 알면 내가 보기엔 내 일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수업 시간에 컨텐츠를 선정할 때이세 가지 기준을 삼거든요. 첫 번째는 재밌어야 돼. 엔터테이닝. 딱 봤을 때 되게 재밌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에듀케이셔널. 딱나 교육적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enlightening.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에게 어떤 그 어떤 빛을 주고 어떠한 그 어둠에서 빛을 막 받고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하는 거 있죠. 그런 영상을 중심으로 제가 선별을 해요. 그래서 제 블로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에 청취 콘텐츠 한번 봐보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콘텐츠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더라도 그 수업에서 경중을 나누세요. 아, 이거는 그냥 청취로 그냥 만족하겠어. 근데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콘텐츠야. 이건 정말 내가 진짜 분석하고 싶어. 그럼 그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들이 뭐 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무엇으로 공부하는 걸 알겠죠? 무엇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여기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 수업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이곳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렇죠? 일단 보세요. 선택이 됐어요. 무엇으로 공부할까 선택이 됐어요. 무엇은 선택이 됐죠? 그럼 이제 그 클립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리스닝을 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어때요? 자막 없이 듣는 겁니다. 들어요. 자막 없이 딱 들어. 그런 다음에 일단은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때요? 문장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한 문장 딱 듣고 그 다음 그 문장이 바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GVS라고 나왔죠. 이거 있죠? 뭐예요? 배려영어잖아요. G가 뭐예요? 그래머죠. 그 다음 V가 뭐예요? Vocabulary. 어휘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사운드죠.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이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 잘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소리가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가서 배려 영어에 여러분들 교재 있잖아요. 바이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쪽에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게 가정법인 것 같은데 가정법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래요? 자, 이렇게 계속 분석한 다음에 자, 내용 단위 듣기라고 나왔죠. 일반적으로 이제 클립을 보시면요, 뭐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그 리딩을 할 때도 패러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킹 할 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요, 오늘 내가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요, 자, 첫 번째까지 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죠. 이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저는요, 여러분들 요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스닝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 컨텐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라면 요약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리스닝은 제가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렇죠? 이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리스닝을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요약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이것을 어때요? 영어로 말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포인트만 적는 거예요. 저 포인트만. 이게 한 2분 정도의 어떠한 그 클립인데 자기가 그냥 이걸 보면서 어떻게 말해보는 거예요. 블랙 포인트를 보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챌린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다 보면요 실력이 많이 늡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연하는 것을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상 지금 좀 애매모호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청취에서 뭐를 끌어내라? 스피킹 아웃풋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청취를 청취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어때요? 아웃풋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해라. 요약을 하고 그 요약본을 가지고 어때요? 스스로 누구한테 설명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봐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힘드니까. 안 하거든요. 발전하려면 힘들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좋아요. 청취를 듣고 아니면 뭐 리딩을 하고 블랙 포인트 적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하고 싶어. 이게 되게 좋은 과정인 거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그쵸? 아니면 뭐 이제 소규모의 어떤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1대1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 많잖아요. 그쵸? 캠블리도 있고, 뭐 튜러링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를 사용해서 내가 오늘 너하고 난 이러와 같은 거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어. 주제는 이런 거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주면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오거든요. 그렇죠? 알고 안 오는 사람은 선생님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바꿔버려.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여러분들 케어하면 제가 보기엔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원어민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 영어만 잘하는 거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화만 하는 거지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원어민들 워낙 많이 제가 온라인으로 원어민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캠브리도 저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대화 자체가 되게 그냥 그 깊이가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만나서 하는 경우. 근데 요건 약간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돈도 들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온라인 같은 경우도 약간 시간이 돈이 좀 들죠. 그렇죠? 근데 투자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요. 자, 나 돈이 없어.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유튜브를 오픈하는 거예요. 채널 오픈한 다음에 자기가 여기다가 영상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좋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되게 어색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요. 계속하다 보면요. 좀 익숙해져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한데 되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공개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보세요. 그냥 혼자 보시는데 그 유튜브에 언리스티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퍼블릭이 있고 언리스티드가 있는데 프라이빗도 있는데 언리스티드도 이제 그 녹음하고 나서 언리스티드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을 언리스티드 그거 있죠? 공유 버튼을 공유를 해서 그것을 혹시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같이 쉐어를 하세요. 그게 원어민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한테 돈을 주던지 아니면 밥을 사다 사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커피를 사주던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간과 돈이 많이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아웃풋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스피킹 클래스 같은 거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한테 얼마나 꼼꼼한 피드백을 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딱 수업 듣는데 피드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격이 없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풋 지식이 쌓였다. 그것을 나는 어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설명하는 것을 어때요? 녹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그거에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 미스테이크를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지식도 쌓이고 자신감이 늘고 실수하는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죠. 아시겠죠?